네, 안녕하세요. 고귀하시고 위대하신 시청자 여러분, 삐딱시성 문과부장 권대현입니다. 오늘은 이제 축제의 이벤트가 끝났죠. 예, 이벤트 종료 후에 과연 장비 강화 주문서 상자가 이제 확률이 이제 원래대로 돌아왔을지에 대한 한번 그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. 100개를 모아서 오픈을 해야 되지만, 저번에는 이제 92개를 오픈을 해서, 이제 1% 확률이라고 우리가 그 전에 영상을 찍어서 알게 됐습니다. 1에서 2% 정도였었는데, 92개 때 나오지가 않았죠. 오늘은 조금 더 적은 개수인, 이제 87개를 오픈을 하면서, 과연 확률이 변동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,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뭐 빠르게 한번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2, 30개 하나씩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한 20개에서 30개 한 번씩 끊어서 하면은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한 60개까지 빠르게 한번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축은 나오지가 않았죠. 자, 그러면 또 빠르게 이제 40개를 이제 오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네, 축이 나왔죠. 자, 그러면은 또 20개까지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29 이후에는 나오지는 않았네요. 좀 축대기가 나왔으면 좀 하는데, 그래도 축젤이 하나 나왔습니다. 20개 마지막 오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저희가 영상을 벌써 지금 여러 번 찍었었죠. 네,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한 대로 확률을 조작을 한다라는 걸 지금 영상에서 또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. 그때 당시에 92개를 했을 때 이미 제가 이벤트 하기 전에 두 번의 영상을 100개 단위로 해서 올려놨었고, 이벤트가 진행을 하면서는 나오지가 않았고, 이벤트가 종료한 이후에 우리가 1에서 2%라는 걸 알았고, 표본 자료수도 그거보다 더 적은 87개로 했는데도 지금 1% 확률이기 때문에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제가 진행을 했는데, 역시나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더 게임을 하실 때 요거는 중요한 자료가 될것 같습니다. 특히 무과금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가 진행이 된다라고 할 때는 장비 강화 주문서 상자를 오픈하지 말고 열심히 모아두셨다가 이벤트가 종료가 되시면 그때 저처럼 오픈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. 오늘 촬영을 마칩니다. 감사합니다.